자, 금요일 집중 분석 오후 시간입니다. 안인기 와우네 전문가하고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반등합니다. 현재 장 상황 좀 전해 주시죠. 그러네요. 어제 글쎄요. 재료가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닌데 우리 시장은 좀 밀렸었습니다. 1997포인트 찍고 또다시 197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소폭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1,400억, 코스닥 매수 220억대.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시장 모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 가담되지 못하면서 다소 좀 눌려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대형주 쪽도 그렇고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 쪽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 결국에는 더 가기 위한 추가적 상승이 한 횡보인데 이 횡보의 구간이 워낙에 거래량, 거래대금소, 거래대금이 감소되고 또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슈팅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막혀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의 연출은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장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 종목들 좀 짚어주시고요.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현재 1980 전후의 모습입니다만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한번 나와준다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가담되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는 거죠. 경제 지표냐 아니면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그 주가 끌어올리기 위한 뭐 코멘트냐 아니면 또 FOMC 회의에서의 그런 결과를 중심으로 한 또 긍정적인 재료 부각이냐 등등인데요. 현재는 일단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가담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막혀있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태양광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OCI 하나케미칼, 오성 LST 일부 종목들의 반등 나오고 금융지주사 쪽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매수 가담되면서 신한지주, 우리금융, 또 하나금융지주, KB금융까지 또 반등 흐름 연출. 전자결제주 오늘 소폭 이제 눌려목 전개되다도 반등인데요. KG 모빌리언스가 대장으로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등의 종목들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특히 IT 부품주로 쪽으로 일부 기관들의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반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코스닥은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되어 있고 또 시장 지수 500선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기관들이 매수해줘야만 코스닥이 좀 더 힘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감소, 프로그램 매수 가담되면서 최근에 1947에서 1990대까지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요. 요 흐름 조금 더 인내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횡보 이후 상승을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차분한 전략으로 또 매매를 한다면 움직이는 종목들의 짧은 구간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시면서 시장 차분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안인기 와우넷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